이번에는 저희 커튼콜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조금 뭐 신날 수도 있어요. 조금 신날 수도 있는 노래니까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 네? 마지막 곡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네, 마지막 곡이고. 요거 좀 재밌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그 저기 박수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가 좀 박수를 좀 배워왔어요. 예, 저기 멀리 가가지고 진짜 배워왔어요, 진짜로. 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박수만 다루는 뮤지션들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은데 배워온 박수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오늘 한번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예, 일단 첫 번째, 제가 저랑 호흡이 잘 맞아야 돼. 일단 첫 번째 제가 1번 보여드리면은 이 박수로 하는 겁니다. 원, 투, 쓰리, 포. 이게 1번. 여러분끼리. 네, 좋습니다. 쉽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1번. 그리고 2번. 2번은 그냥 원래 이제 저희가 좀더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게 밤샐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축약시킨 2번 박수는, 예. 주세요. 3, 4. 그냥 엇박이에요. 엇박입니다. 쉽죠? 잘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이거 원래 훨씬 재밌는 건데 요 정도로 원래 거 오늘은 한번 해볼까? 보여드리고. 예. 해서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 중간에 예박이 있을 때 1번 보여드리면 조금 첫 번째 박수 도와주시고, 2번 하면 좀 전에 오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막 박수 나오면 저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먹을 보여드리면 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박수를 좀 멈춰주십사 하는. 예.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1번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제 왔어 내 때문에
감사합니다.